네, 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매각 타당성 검토에 나서면서 민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HMM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의 매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 후보군을 분석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6년 8월 HM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해수부는 HMM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만약 타당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합할지 등을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해운 시황과 주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 매각의 최적기를 찾고, 또 민영화 이후 국적 선사로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인 겁니다. 다만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HMM 매각과 관련해서 바뀐 것은 없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급하게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HMM의 민영화 계획 발표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의 건설 부문이 어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와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공사 대금이 10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한화 측이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화 건설 부분의 면담을 제안하며 양측이 접촉했고 이번에는 이라크 측의 제안으로 양측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화 건설 부분의 관계자는 이라크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체결은 말 그대로 대화를 재개한다는 의미일 뿐 사업 재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새해부터 회사채 시장 수요 예측에 나선 KT와 이마트가 약 4조 원 규모의 돈을 쓸어 모았습니다. 어제 KT는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2조 8천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습니다. KT의 흥행은 기관들의 자금 조달이 몰리는 연초 효과와 또 AAA라는 초우량 등급이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자 KT는 3천억 원까지 증액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이마트도 총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서 1조 1천억 원의 매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이마트의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부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첫 회사채 수요 예측에 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한 기업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LG 이노텍의 정철동 대표이사 사장이 자사주 천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어제 정 사장은 주당 25만 2,500원에 500주를 매입했고요. 또 주당 25만 3,500원에 500주를 또다시 각각 매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 금액은 총 2억 5천만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정 사장이 보유한 LG 이노텍의 보통주는 천주에서 2천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통상 CEO 등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 그리고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이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LG이노텍의 주가는 핵심 고객사인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덩달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주가 회복을 위한 이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LG이노텍도 시장에서 흐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